Hello, it's me. 얘는 있잖아. 계속 풀어주고 키우니까 지가 사람인 줄 알아. 어? 에이, 이렇게 가까이 오면 어떡해.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원래 준비 좀 더 하고 키려 그랬는데 준비하다가 모르고 켜버렸어요. 잘못 눌러가지고. 준비하는 것부터 하죠. 제 생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멘보샵 만드는 방법을 지금 검색하시고 싫어하네. 하기 싫으면 하지마. 일단은 저 칼이 좀 더러워가지고 칼 좀 닦을게요. 호킹의 워터쇼 지금 시작합니다. 겁나 덥다. 진짜 어떻게 이래? 아, 무슨 새우냐고요? 아직 이름을 안 지어줬는데. 자, 오늘 할 컨텐츠는 새우 구이랑 멘보샤를 만들 건데요. 새우를 지금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징그럽다고? 새우가 근데 징그럽긴 해. 새우 크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만해요. 와, 거의 제 팔뚝만 합니다. 새우가 엄청 크죠? 거기다가 코스트코에서 흰다리 새우까지. 요거는 멘보샤 만들고 얘는 구이로 먹어보려고요. 저희 어머니가 또 새우를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거 어머니 좀 갖다 드리고 오겠습니다. 한 마리만. 아, 원래 한 마리만 드릴라 그랬는데 엄마가 한 마리로 뭐해 먹냐 그래가지고 두 마리 뺏겼습니다. 세자좌를 구합니다. 요거 식빵 몇 개 필요할라나? 식빵 두 개, 세 개면 되겠지? 세 개면 되겠죠? 요거 이제 꼬다리 부분, 멘보샤를 만들 거기 때문에 꼬다리 부분 잘라줍니다. 어우, 칼 잘 드는 거 봐. 자, 요거 이따 멘보샤 만드는데 쓰고,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따 던지면은 그 저기 뭐야, 그 닭들이 알아서 먹어요. 오야 이거 먹는 거 맞아 이거? 냄새가, 와 진짜 쓰레기 냄새 나요. 거짓말 아니야, 쓰레기 아니야 이거? 이 새끼 맛있어서 망정이지 맛 없었으면 진짜 존내 징그러운 새끼야 이거. 등 부분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세로로 구이를 해먹을 거기 때문에 껍질이 완전히 부서뜨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 얼굴이 안 보이겠지만 우리는 저 새우랑 자꾸 눈이 마주쳐 제가 눈으로 싹 욕해. 인사들 다 노. 이렇게 더운 날 해산물 하는 게 아니었어. 아이 몰라 씨. 흰다리 새우 에콰도르산입니다. 왜 에콰도르 새우가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새우를 깔끔하게 손질하는 꿀팁 알려드립니다. 엄마! 엄마! 아! 엄마! 나 다리. 엄마! 엄마! 내 다리가 나왔어. 다리가 왜? 새우 다리 좀 정리해줘. 용도가 뭐예요? 멘보샤. 멘보샵? 노망나. 일당 얼마야? 일당 얼마냐고? 엄마, 나 키울 때 그런 거 생각하고 키웠어? 어렸을 땐 공짜로 키워줘도 이제는 다 키워놨으니까 이제 봐도. 어렸을 때 공짜로 키웠으면 계속 공짜로 키우는 거야. 초심 잃지 마. 리액션 더블로 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배어나라님도 19개월 구독 감사드리고요. 따블이면 나도. 배어나라님도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따블이지. 아니, 엄마. 근데 뭐 여기 주변에 뭐 시체 은닉했어? 이 냄새가 파리가 왜 이렇게 많아? 아 지금 얘 비릿한 냄새가 나니까 파리가 꼬이는겨. 아니 닭이 왜 여기로 올라오냐고. 얘 지금 냄새 맡고. 아니 닭이 왜 내 옆자리에 앉아 겸상하냐고 왜. 쓰라러. 나도 쓰라러. 아우 아파. 오바. 아우 쓰라러. 아우 따끔따끔해. 산재 처리 안 돼요. 자 이렇게 새우 3마리. 지금 3마리입니다 3마리. 아 이게 그냥 이렇게 치는 건가 보다. 이렇게. 맞죠? 오케이. 헐! 아, 다 날라갔어. 아씨. 이거 생후추 좀 갈아줄게요. 아니, 다 튀잖아, 이거. 됐어. 그냥.
요 정도면 됐어. 그다음 뭐 어떻게 해야 돼? 나 잘 몰라 솔직히 말하면. 이거에다가 계란 흰자 넣어라. 계란 흰자 두 개는 넣어야 되지 않을까? 양이 좀 많은데? 뭔 다섯 개야 이씨. 하나만 해보자. 엄마 계란! 네, 다섯 개 계란. 사진인 줄 알았다. 사진인 줄 알았어. 아버지 자꾸 창문 뒤에서 훈수 두지 마세요. 흰자만. 됐어. 이만큼만. 됐어. 자, 이렇게 가운데다가 구멍 봐주고. 그거 집에서 점성 생겨야 하는데 도마에서 하는 건 아니죠? 도마에서 하면 안 돼요? 아니 이거 어우 가만히 있어봐. 야 너무 많은데? 야 이거 노른 야 흰자 이거 야 흰자 너무 많아. 이거 버려. 전분 전분. 아 오케이 오케이 전분 알았어 전분 알았어. 얼마나 내야 돼? 일단 저기 반죽해가면. 안녕 유튜브 친구들, 오늘은 지점토로 오킹을 만들어 볼게요. 조용히 하세요. 오 좋아. 이대로 버리면 되겠다. 씨. 자 불 피우고 이따가 이거 한 번 더 하는 걸로. 자 일단 불을 지펴줄 화덕을 만들어 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만들어줍니다. 삼각형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저는 오늘 멘보샤를 여기다 튀길 겁니다. 여기다가. 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원래 쓰던 거, 원래 쓰던 거. 마른 장작 더 비싼 거 사왔는데, 시내 비 내려서 젖었어. 한 박스에 2,000원은 더 비싼데, 이씨. 비싸게 샀는데 싼 거 됐다고, 이씨. 아니, 너네 꺼지라고! 돈 벌어먹기 참 어렵습니다. 세상 쉬운 일 하면 너 가라고. 아씨. 그냥 대충 할게요. 솔직히 인정. 대충 하겠습니다. 아니, 대충 해도 굽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에? 맞잖아. 이렇게 한 다음에 불 지피니? 이게 나무가 너무 위로 올라오면은 꽃도 꽉 뜨. 이 돌무더기 사이에서도 이렇게 생명을 키우는 이 식물의 위대함, 얼마나 살려는 의지가 강하면 여기 이렇게 또 이렇게 자라고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자연이야. 응? 인간이 이겨? 밥은 먹었어? 밥 먹었어? 인간의 승리다 이 새끼들아. 어디 씨야 식물 주제. 아이고 말 잘못해서 꺼지네. 연병할 거. 아 진짜. 아 숯 갖고 올게요. 넣자 일단. 야 그러니까 이거 뭐 구워 먹는 거 같다. 그지? 아 뜨거 씨. 얘들아 저형 왜 이렇게 모자란 형 같냐? 왜? 네. 오케이 요 정도. 기름 온도가 60도, 아니 110도 정도 올라갔을 때 넣으라 그랬거든요? 온도계. 그럼 넣어볼게. 지금 33도입니다. 33도. 33도예요. 55도 같냐 왜? 뭐야 70도네? 불판에 쳐붙이면 온도가 올라가지.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형 왜 도구를 사용해? 나도 인간이야 이씨. 자 아까 전에 만들었던 멘보샤 이거 뭐야 다짐. 자 여기다가 아까 추가를 안 해줬는데 레몬즙도 좀 넣어주겠습니다. 비린내를 좀 없애기 위해서. 자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지. 자 멘보샤. 자 이런 식으로. 자 멘보샤 좀 있으면 기름에 불 붙어서 불쇼할 것 같은데. 자 기름 온도 한번 확인합니다. 기름 온도 한번 확인.
와우! 120도. 아까 안 된다고 했던 놈들 어디 갔어? 부모님 드릴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 바탕이나 줘야겠다. 원래 두 번 튀기는 겁니다. 메인 멘붕샷 갈게요. 싸. 이따 먹을게요. 한번 온도 좀 볼게요, 여러분들. 27도? 왜 27도 쌤? 밖에보다 차가운데요? 미친 캐리비안 베이 파도풀. 싸! 탈 뻔했네, 시대. 아, 안 탔어, 안 탔어. 이 정도면 딱 적당해. 이 나머지 반죽 어떡하지? 완자 해 먹자, 완자. 와! 아, 뜨거워, 씨바! 맨 처음에 했던 애들 다시 한 번 더 튀겨주겠습니다. 됐어,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아우, 야, 기름. 야, 이거 짜면은 앵간한 차 가겠는데, 하이브리드 차는? 와, 머리 터지는 거 봐. 소금 조금만. 소금 조금 해주고 후추 조금. 이 위에다가 레몬즙 좀 뿌려주고. 자, 마늘 빻은 거 바로. 자, 여기다가 버터. 아, 그 다음에 모짜렐라 치즈. 원래 아니 이게 원래는 진짜 개맛 없어 보이는데. 됐어. 멘붕샷 한번 먹어보죠. 인정. 솔직히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오로지 새우에다가 새우만 해도 십삭인데 튀겼어. 기름에다 튀기면 신발도 맛있거든요. 맛있어. 어머어머.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해야 돼. 맛있어. 무슨 맛이냐? 바삭바삭하면서 안에는 맛살맛. 일단 통새우, 토핑 새우 그대로 갑니다. 아 씨발. 자, 이제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참고로 여기다가는 버터, 갈릭 그리고 치즈까지 올렸습니다. 야, 연기 풀풀 납니다. 잘 납니다, 연기. 와, 새우 냄새 미쳤다. 야, 그치? 너도 맡았냐? 이거 용한 놈일세. 야! 야! 시렸다! 오, 불맛, 불맛! 어머머머머. 싸. 에나, 싸. 아! 와. 와. 여기가 오쿡 생방송 맞나요? 치즈 뭐야 이거? 와, 형 진짜 개쩐다 비주얼. 형 배도 개짧고. 자, 이렇게 아웃백에서 87,000원. 와, 옥수수 전분 존나 맛없네. 먹겠습니다 이제. 올리브 맛을. 맛을. 와. 응? 응? 씨가 있어 원래?
아직이야 기다려. 아니야 지금이야. 어머. 야. 와. 그냥 싹 벗겨져. 갈릭 버터구이. 새우 껍질도 먹어요. 솔직한 맛평가. 마늘 너무 많이 넣었다. 약간 느끼해. 형 나도 더워. 물 좀 줘봐. 형만 하지 말고. 잠깐만. 야 정신 차려. 야, 아, 야, 야 정신 차려봐. 나 보여? 야, 이거, 야, 괜찮아? 야, 너 잠깐 정신 잃었었어. 여기가 어디죠? 누구냐고요? 야, 인마, 나야, 인마. 어제 8,000원 빌려갔잖아. 국밥 먹는다고. 오늘 갚는다며. 너네 다, 인마. 기억 안 나? 얼른 줘. 죄송합니다.